이번 SNS 다파의 세븐센세스 라이크 다이아몬드 뮤직비디오는 블랙 앤 화이트를 배경으로 하는 역동적인 군무를 추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마치 향수 광고를 이렇게 보는 듯한 그런 어떤 이미지를 개인 멤버들에게 심어주는 그런 뮤직비디오입니다. 요새 뮤직비디오들은 대부분 시간과의 싸움이 가장 큰데 여타 다른 짐벌들을 세팅했을 때는 저희가 정말 시간을 좀 오래 두고 밸런스를 맞추는 경우가 있었는데 론인2는 저희가 원하는 마스터 프라임이나 울트라 프라임 렌즈를 얹고도 바로 밸런스를 잡고 레코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로움이 생겼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좋게 사용하고 있고요. 좀 더 빠르게 저희가 아티스트들에 대한 퍼포먼스를 잡아낼 수 있는 게 정말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되고 그로 인해서 요새 나온 짐벌들 중에서는 현존하는 짐벌들 중에서는 가장 저희가 사용하는 데 적합하고 최고라고 생각했답니다. 보통 인스파이어 2 촬영은 실내 촬영에서 주로 많이 쓰고 있는데 가끔가다 실내 촬영을 할 때 사용하는 경우는 지미집으로서 또는 다른 크레인으로서 구현해낼 수 없는 앵글들이 있어요. 부감 촬영을 하다가 갑자기 짐벌 촬영을 해야 되는 경우 또는 뭐 X축, Y축 움직이는 이런 앵글 이외에도 여러가지 어떤 특수한 형태의 움직임을 요구를 할 때 저희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또한 젠미주 X7 카메라는 슈퍼 35mm 센서를 탑재했기 때문에 시네마 카메라를 올려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손쉽고 간편하고 6K 고해상도의 영상을 좀 더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Inspire 2 사용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풀버전 작업을 다 했거든요. 편집본 작업을 했는데 그때 한 줄로 쭉 나열해 놨을 때 전혀 메인 시네마 카메라와 젠뮤즈 X7 카메라가 전혀 다르다는 점을 못 느꼈어요. 그래서 쭉 플레이를 하면서 작업을 했을 때 솔직히 같은 카메라라고 생각하면서 작업을 했거든요. 관용도 면에서도 굉장히 좋아서 명도 면에서 안부와 하이라이트 부분의 디테일이 굉장히 살아있는 카메라였고요. 색깔도 굉장히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기존의 서브캠들을 뮤직비디오로 메인으로 써서 작업을 하게 되면 굉장히 색을 만질 수 있는 폭이 적어서 감독님이 원하는 톤을 만들 수가 없는데 젠뮤즈 X7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메인 카메라와 큰 차이가 없다면 굉장히 다양한 폭으로 컬러 그레이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잘 활용하면 메인 카메라만큼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스파이어 2와 론인 2를 함께 사용했을 때는 하늘과 지상에서 촬영하는 영상들을 자연스럽게 영상을 연결할 수가 있고 젠미주 X7의 뛰어난 카메라가 다른 시네마 카메라와 어우러지면서 우리 상상 속의 영상들을 큰 제약 없이 현실로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